자, 채빈이 오늘 읽기 연습인데, 일단, 불규칙 동사 1차 시험에 틀린 게 너무 많았어요. 2차 시험은 좀더 정답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읽고 뜻. Last week, Ki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Last week, Kim won. win 아닌 것 같은데요? Ki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원이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팀이 이겼다. 그 냄새 나는 신발들 대회에서 스멜 리스트의 뜻이 별로 느껴지지 않은데요. 알코시 원짱 냄새 나는 신발들 대회에서 잠깐만, 이거 금방 채점하니까 기다려주세요. 자, 그래서 제우 두 개 틀렸으니까 고쳐가지고 오세요. 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무슨 급이라 그래요? 아니요? 그것도 쓰세요, 근데. 급이요? 최상급이라고 한다고요. 그냥 원급이라 합니다. 원급. 원급은 그냥 어떤이란 뜻을 가진 걸 원급이라 그래요. 그리고 비교급도 있습니다. 비교급은 우리말로 어떤 뜻을 가진 애들, 더 어떤 이란 뜻을 가진 애들을 비교급이라 하고요. 네. 최상급은 무슨 어떤 뜻을 가진 애들이 최상급이라? 그런 가장 어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 최상급이라 한대요. 네. 모든 어떤 씨와 어찌 씨는 다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직 어떤 씨하고 어찌 씨만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다고요. 네. 원급이 뭐라고요? 원급 그냥 뜻까지인 거예요. 그냥 어떤, 그냥 어찌란 뜻을 가진 애들이 원급이라고요. 빠른, 예. 빠르게, 예. 이런 것들. 느리게, 피곤한, 피곤하게, 이런 예. 것들 원급이라고. 예. 비교급은 뭐라고요? 뭐뭐보다 그런 거? 뭐보다라는 말은 뭐 덧붙일 수 있는 말이고요. 더 어떤, 더 빠른, 더 빠르게, 아. 더 느린, 더 느리게, 네. 더 추운, 더 춥게, 네.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을 비교급이라고요. 네. 최상급은 뭐라고요? 가장 많이. 가장 어떤, 가장 어찌 라는 뜻을 가진 애들, 가장 빠른, 가장 빠르게, 네. 가장 느린, 가장 느리게. 그래서 스멜리스트의 원급은 뭐예요? 스멜리스트의 원급이 가장 냄새입니까? 아니요, 최상급이요. 스멜리스트의 원급이 뭐고 무슨 뜻인지 물어봤어요, 내가. 스멜이랑 냄새요. 뭐라고요? 스멜이랑 냄새. 아, 이게 원급입니까? 스멜은 냄새란 뜻이나 1번 뜻 냄새, 2번 뜻 냄새가 나다. 이게 무슨 씨예요 이거? 냄새란 뜻일 때 무슨 씨입니까? 이름이 씨요. 냄새가 나다는? 나다 씨요. 이게 그러면 이게 원급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오직 무슨 씨만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찌 어떤 이게 어찌 씨도 아니고 어떤 씨도 아닌데 이게 무슨 원급입니까? 그냥 관련이 있는 단어지. 그래서 뭐뭐 고쳤어요? 재우는 브렉퍼스트랑 고아이스 스케이닝이랑 고쳤죠. 네. 오늘 했는 거 제발 잘 기억하고 계세요. 네. 됐어요? 네. 예.
자,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일단 우리말로는 어떤 뜻을 가진 애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말 뜻을 먼저 얘기해 보세요. 냄새나는 것 이런 뜻? 어떤 뭐. 것이니까 맞지 않을까요? 오직 무슨 씨랑 무슨 씨가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다고요? 어쩔 수가 없어. 당연해. 더 무엇이 있습니까? 더 책상 이런 말 있어? 없어요. 어? 내가 방금 무슨 씨는 원급,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 저거 더 책상이다 이런 말 해요? 아니요. 저게 더 책상이지 이럽니까? 내가 지금 무슨 씨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름 씨는 명사는 비교급 최상급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죠. 네. 어? 네. 너 이 단어 안 배웠어? 이 바로 직전 단계가 단어 아닙니까? 네. 너 이런 뜻을 가진 단어 혹시 안 외웠습니까? 스멜리. 아, 또 오래 걸린다, 그치? 그럼 얘 뜻을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지금 무슨 급 뜻으로 바꾼 거예요, 이거? 최상급. 아, 이게 최상급이에요? 아니야, 비교급. 이거 단어 할 때 안 익혔어요, 이거? 더 냄새가 나는 거. 단어 할 때 안 나왔어요? 더 냄새나는 smellier. 그럼 가장 냄새나는 뭐란 말이에요? smelliest. 원래 그냥 원형은 smelly였는데 y를 i를 고친 다음 est 한다고요.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이 대답 듣고 싶어. 가장 냄새나는 신발 대회를 우승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지난주에 팀이 뭐했니? 오케이, 그래서 지난주에 팀이 했는 일을 궁금하면 요거 잠깐만 채점하고요. 아니다. 자, 이거 보자. 사진 찍어놓고 띠띠띠띠띠띠. 다음은 뭐 하는지 해봐서 알죠? 예. 예. 오늘 안으로 카톡에서 보내주세요. 예, 밀린 게 많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죠? 예. 자, 오케이. 그래서 다시 세빈이. 이 표현 영어로 하면? What? Did the team do? 와, 저게 뭔 말이야? Last week. 오케이. 그래서 팀은 지난주에 뭐 했니? What did the team do last week? What did team do? What did he do last week? 했더니 대답이? La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조금만 더 뻔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말은 어차피 언어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창성이, fluency가 높아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at did the team do last week? La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오케이, 여기에서 그래서 누가 다 찾아보면 누가? 팀이 다 우승했다. 이 부분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늘 얘기했던 누가 다 만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시 did. 그래서 what did the team do? He won the smelliest team shoot contest. 뭐 했니? Won the smelliest shoot contest 했었어. 네. 오케이, 계속해서 인터뷰 내용인 것 같네요.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you say. 플루언시 좋았고요. 그래서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어요. 다했다.
기즈 신발들을 만든 게 만들기 위해서 냄새가 가장 나쁘도록. 여기 최상급이 있나요? 아니요. 여기 최상급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말 뜻 말한 게 최상급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최상급은 없어 보였네. 엄청 나쁜 냄새가 나도록 그가 말했다. 인터뷰 내용이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서 누가 다 찾아보면 이게 누가 다 부분이고 네. 영어 부분은 I tried my best. 오케이. 정확하게 집어내라 그러면 이게 누가 다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시 디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네. 뜻은 뭐고? 이 신발을 만들기 위하여 엄청 나쁜 냄새가 나도 이 신발들이 엄청 냄새가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고요. 이건 이렇게 길어봤자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왜 최선을 다했니?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y did you try your best? Tried가 되면 안 되겠죠. Why did you try your best겠죠. 그래서 너는 상대방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이유, 과거에 상대방이 최선을 다했던 이유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Why did you try your best? 오케이. 왜 그렇게 했었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오케이. Why에 대한 대답이 이 덩어리다.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이거 왜 안 되지? 신발이 두 짝이라서. 오케이. 그래서 this하고 these의 공통점이 있죠. this하고 these의 공통점은 어떤 느낌이다? 가까운 거. 차이점은 몇 개? this 뒤에는 셀 수 있건 없건 상관없고요. 셀 수 있다면 반드시 단수형이 와야 되고요. 예. these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녀석의 복수 형태만 가능하다. 슈즈가 셀 수 없는 건가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오케이. 그래서 그는 이제 와서 어쩌하냐 신었다. 그것들 뭐? 어디서나 언제나 언제서나? Every time? 언제나 Every time? 언제나? 네. 어디서나 양말 없이 집에서 해변에서 여기서 누가 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keywor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 오케이. 얘는 뭐 대신 왔어요? 신발, 슈즈.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할 때 이름씨 앞에 영어 표현해서 이름씨 앞에 써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죠? 더 슈즈.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무슨 격?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아, 그래요? N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응? 응? 아,
이게 when이에요? 언제 그랬더니 어디서나 이럽니까? where 단어 속에 힌트가 들어있지 않나요? 있어요. OK. Without sock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에? 아 그래 what 여기 있다. 아니야. How?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How는 how에 두 가지 뜻. 뭐 하고 뭐. What? 아니야. 네? How are you? 응. How에 두 가지 뜻 대발 좀 하나 두라 했습니다. 어떤 너 어떻니? How are you? 예. 날씨 어떻니? 예. How is the weather? 첫 번째 뜻 뭐? 어떤 그래서 대답이 무슨 시? 이름 시. 아 그래요? 아니. How's the weather? It's sunny. Sunny의 뜻이 뭐죠? 화창한 어떤 시인 것 같고요. 예. 넌 지금 와서 뭐 어쩌자고 이제 오냐, 민철 씨. 어? 그래서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예. 그래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어찌 됐습니까? How?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아 When이에요? 언제? 그랬더니 집안에서 이런 거예요. Whe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이 세세 공통점 앞에 쟤네 이름이 뭐지? 무슨 시다? 전치사. 전치사다. 무엇 양말 무엇 집 무엇 해변 네. 어디 at the beach 어디 inside the house 어떻게 without socks 그래서 원래 명사였던 녀석들이 전치사 따라서 네. 무슨 시로 바뀌었죠? 부사로 바뀌었죠. 어떤 여기서는 부사로 바뀌었죠. 네. 부사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일 가능성이 있다. Where, how, why. 여기 how라매. Yeah. where라매. where라매. Yeah. 얘는 태어날 때부터 where라매. Yeah. 됐습니까? Yeah.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How did he wear them?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이렇게 물었겠지. Yeah. 어? 모든 곳에서 어떻게 신고 다녔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id he wear them without socks? 양말 없이 어디서 신고 다녔니? 가 된 거고요. Yeah.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he wear everywhere without socks? 모든 곳에서 양말 없이 무엇을 신고 다녔니? 가 될 거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He stepped in the dew 의 뜻은 그는 개똥에 밟았다. 오케이 그래서 duck dew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he step? 만 하면 됩니까? In? What did he step in? What did he step in? 이라고 물어야죠. 무엇을 밟았냐고 묻고 싶으면 네. 그럼 무엇을 밟았니? What did he step i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Where에 대한 대답 아닌가요? In the room 이게 무슨 뜻이야? In the room 방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왜 in이 무슨 시야? 전시사 이 대답 듣고 싶은 건 뭐라고 묻겠다? Where
did he step? Where did he step? 그는 어디를 밟았니? 그는 무엇을 밟았니? What did he step in? 그는 어디를 밟았니? Where did he step? 네. 네?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 그러니까 무슨 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었어? 명사에서 얘 때문에 뭐로 바뀌었어? 부사로 바뀌었네요. When, where, how, why? 네. 오케이. 계속해서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eah. Okay.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eah. 그는 뜻은? 또한 씻지 않았다. 그의 발들 위에 오케이. 그 다음에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그 뜻은? 그는 행복했다. 대회에서 이겨서 오케이, win the contest는 무슨 뜻인데? 대회에서 이긴 네? 대회에서 이긴이란 뜻이라고요? 이, 그 대회 이긴 대회 이긴이란 뜻이라고요? 네? 이겼 윈이 이긴이잖아요. 아 그래요? 아, 이겼다잖아요. 뭐라고요? 윈 뜻이 이긴입니까? 예? 우승했다. 너 혹시 요새 열심히 외우라고 한 거 중에 이거 있지 않지? 윈 있었는데 윈 원. 이거 지금 제목이 뭐야 지금 네가 이거 외우고 있는 거? 불규칙 동사 아니야? 동사가 무슨 시야? 그런 시였죠. 하다 시 아니에요? 하다? 네. 어? 동사가 하다 시 아닙니까? 네, 자, 너 무슨 시라고 하는 거 대신에 뭐 명사, 전치사, 뭐 형용사, 부사 이렇게 얘기하는 걸 원하잖아. 아, 그럼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많아요. 동사를 안 들은 지 오래됐어. 아, 좀 빨리빨리 좀 하자. 뭐 이렇게 나무늘보란 거 같이 수업하는 거 아니야? 윈더 컨테스트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 대회에서 이겼다. 대회를 우승하다 아닙니까? 대회에서 이기다 아닙니까? 네. 어? 그럼 네. 윈은 무슨 씨입니까? 하다 씨요.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겠어? 이 얘기 하고 싶겠지? 네. 투 윈더 컨테스트는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네 가지요. 뭐? 대회에서 이겨서 대회에서 이기기 위해서나 네. 어? 대회에서 이기기 위해나 똑같은 얘기고요 그거는 위한. 하나 빠뜨렸는데요 위한 대회에서 이기는 것 대회에서 이기 위하여 위해서 대회에서 이기 위한 네. 대회에서 이겨서 중에서 무슨 뜻입니까? 대회에서 빨리 빨리 좀 하자. 와 진짜. 대회에서 이겨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Why did he? 어? Was he happy? 선생님 또 열 뻗쳐 갖고 얘기할 뻔했죠. 네. 이게 무슨 뜻이야? 왜 그는 행복했나요?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as he happy? Why was he happy? 했더니 대답이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하나 하면은 지금 몇 문제 하는지 알아? 아. 24문제 하고 있어. 왜 다른 사람들이 걸리는 시간에 두 배씩 걸립니까? 아. 너는 추가요금 받아야 되겠는데? 아니. 계속해서 But he lost his friend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래서 그러나 그는 잃었다 그의 친구들을 어이구야? 그의 냄새나
들 때문에. 헤.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heroes 응? and a 하다시 did. 여기 누가 다 뭔데? he lost. 예. Yeah.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이라 그럽니까, 친구를? 아니야. 무엇이냐? 이러면서. 응? 그래서 무슨 시동어리? 부사. 아, 부사예요. 후나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라고 진짜 귀에 딱지 않겠다. 어찌? 뭐? 응? 왜? 후에 대한 대답이라며. 무슨 시? 후 뭐였지? 뭐라고요? 후 어찌어떤 아니지 않나요? 아니 어찌어떤일까요? 명사 아닙니까? 미소한 명사. 아하. 어? 예. 후에 대한 대답이라며. Who are you? 이채빈. 이채빈 무슨 씨인데? 명사예요.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His smelly sho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고요. 아, 참 일단 because of his smelly shoes 라는 대답 듣고 싶습니다. 묻고 답하기. Why did he do 원래 모습 몰라요? 어, 요새 3단 변신 열심히 외우라고 안 그러나요? 봤는데. 응, lose, lost, lost 아닙니까? 네, 알아요. 왜 이제 왔어? 오케이, 수고했고요. 여기까지. 미철이는.